안녕하세요, 스카이문입니다. 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짓을 꼬박 1년 하고도 6개월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 실익도 없는 이 짓을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아, 지치지 않는 한강 정병들이여, 참으로 지리지리합니다. 아사, 잘 듣게. 당신이 먼저 5만원어투로 반박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나도 예의는 생략하겠네. 당신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맞춤형 특강을 해주겠네. 당신이 만든 반박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세. 자네는 사물의 이동 거리조차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소. 정민이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는가? 이게 영상을 전공했다는 영상 전문가의 의문인가? 이 의문을 가지기 전에 3차원 현실이 CCTV 2차원 평면으로 변형되면서 화가 끝단이 구겨지는 원리를 학습하라고 수차례 권고하지 않았던가? 일반인은 개념 잡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은 자칭 영상 전문가 아닌가? 자, 지금부터 내 설명을 잘 듣게. 3차원 입체 공간이 CCTV의 2차원 평면으로 변형될 때는 화각 전체에서 어마무시한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네. 화각 정중앙을 기점으로 좌우로 화각이 변형될 때마다 새로운 투시 관점이 각각 형성되고 각각의 스크린이 만들어진다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각각의 스크린이 2차원 평면 스크린에 축약되며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해내는 거라네.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일세. 이 현상은 3차원 입체 세상을 2차원 평면에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한계 같은 걸세. 마치 3차원에 사는 우리가 4차원 개념을 잡을 수 없듯이 말일세. 그런데 당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강 유튜버들은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화각 전면에 평면 스크린 한 장을 달랑 펼쳐놓고 마치 3차원 현실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네. 내가 자네를 과대평가를 한 것 같소. 정민군이 직선으로 이동했다면 산책로 쪽이 아니라 강가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허황된 의문을 갖는 것이고 정민이 사건을 망치고 있는 것이네. 당신의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겠네. 정민군이 돗자리에서 출발해서 통나무를 지나 산책로에 최단 거리로 도착하려면 이 길밖에 없는 거요. 자네가 책상머리에서 거리 계산을 아무리 해봤자 현장 검증을 넘어설 수가 없네. 그냥 현장 가서 자네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게. 이 영상에서 당신은 화각의 투시 관점에 따라 생성되는 2차원 축약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사각 구간의 화각에서는 이런 투시 관점의 스크린이 적용돼야 하지만 당신은 화각의 정면과 동일한 수평 스크린을 적용하고 있다는 걸세. 그래서 정민이가 이 지점까지 이동해야 사각 구간을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네. 이건 당신이 투시 관점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일세. 나들목 CCTV의 투시 관점은 그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네. 자, 그럼 투시 관점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민이가 이 지점까지만 도달해도 나들목 CCTV 영상엔 사각구간을 통과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네. 이해가 가는가? 한강 유튜버 중 이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은 딱 한 분, 네이건TV님이시네. 나머지는 전혀 모르거나 어설프게 이해하고 썰을 풀고 있더군. 이제 당신의 두 번째 오류에 대해 살펴보세. 이 오류도 한강 유튜버들 거의 전부가 범하고 있다네. 당신이 분석용으로 쓰고 있는 이 영상은 익명님이 만드신 업스케일링 영상이네. 영상 업스케일링이란 저해상도의 흐릿한 영상을 4K급 고화질로 개선 복원하는 작업을 말하네. 엉성한 화소수를 조밀하게 늘리고 시청에 불편을 주는 노이즈를 걸러내는 작업이네. 주로 오래된 아날로그 영화 필름이나 저해상도로 촬영된 영상들을 고화질로 개선 복원한다네. 그러나 이렇게 복원된 영상은 시청하기엔 좋지만 영상 분석용으로는 매우 부적합하네. 화소수 증가와 색상 보정 과정에서 원본이 변형되거나 중요한 픽셀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네. 또 밝은 화면을 만들기 위해 전체 브라이트니스 게인을 올림으로 원본 고유의 음량감까지 변형된다는 것이네. 보게, 당신이 복원 영상으로 분석해 자신만만하게 반박한 새벽 시간대 공원의 조도 설파 영상을. 스카이문, 자네 이제 CCTV 조작까지 하시는 건가?
아님 자네가 갖고 있는 CCTV는 원래 그런 건가? 조도의 변화로 색상 노출이 부족해서 흰색 운동화가 안 보였다. 현장은 공 4시가 넘어서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네. 결국 당신은 복원된 영상을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공은 조도 변화도 분별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만 것이네. 어떤가? 이쯤 되면 당신이 지금까지 만든 한강 분석 영상들은 총체적 오류가 아닌가? 더 이상 사족을 달지 말고 이제 그만 고개를 숙이게. 당신의 영상을 보고 또 새로운 오류를 만들고 있을 한강의 관객들에게도 사과하고 당장 잘못된 영상들을 모두 내리게. 당신이 영상 전문가인 줄은 모르겠지만 영상을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판단되네. 소년씨, 이제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이 사람이 정민이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